일하러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논에 비료를 뿌려야 하는 날. 요 근래 비가 잦아서 일정이 늦어졌다. 묵직한 살포기를 감당하려면 제법 힘이 필요한 일. 그때마다 한달음에 달려오는 착한 아들이다. 그런데 바람 빠진 풍선 마냥 몸을 흔드는 수환 씨. 비료가 굳어가지고 잘 안 나와. 이게 어쩔 수 없이 흔들어야 돼. 아휴. 모내기 전까지 소들이 먹을 목초를 키운다. 4만 평 농사에 축사까지. 사관 씨는 부모님의 일을 잇기 위해 농고를 졸업하고 원예학과를 다녔다. 사관 씨, 좀 능숙한 것 같아요. 네, 일 좀 잘합니다. 엄마가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태워서 가갖고 이제 오후에는 학교에서 오전 오후 일하고 오후 저녁은 논에서 일하고. 막내 사빈 씨도 농수산대학을 다니는 중이다. 어릴 때부터 준비된 일꾼. 역시 아빠가 경험자라 잘하시네. 아들보다는 잘하고. 칭찬은 남편에게 하지만 눈은 계속 아들을 향한다. 제가 물어보고 여자친구 없냐고 했더니 있대요. 근데 만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말에 이렇게 일하는데 어떻게 만나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슬펐어요. 저 항상 미안하고 있죠. 우리 아들 고맙고 일 도와주고 했어. 우리 아들 너무 고생한다. 안 무거워? 엄마는 그거 야 맵으로 뭐 쾌쾌하지 않고 쓰러져 볼걸? 그건 절대 못 들겠더라. 얘는 무거워가지고. 일하느라 자기 그 하고 싶은 걸 조금 접었으니까. 엄마가 엄청 일찍 시집 왔잖아요. 소녀 감성을 잃어버리셨다가 이제 저희들도 다 삼남매 다 크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저기 SNS도 하시고 하면서 그 소녀 감성을 찾아가는. 집에 다녀오기도 바쁜 시간. 점심은 밖에서 먹기로 한다. 그래도 집밥을 먹이고 싶어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었다. 이럴 땐 잘 먹어주는 게 효도. 맛있게 됐다. 다행이다. 우리 아들 와갖고 먹는데 맛있게 다. 아니 같은 사람이 딴데 그냥 맛이 계속 동일하지 뭐. 같은 맛? 너희들은 어려서 모르지만 아빠 처음에 시집 왔고 음식 본다가 엄청 고강받았는데 이렇게 하도 연습해보니까 지금은 음식 다리는 내가 벌써 고강받고 음식 택배해보면서 알지 엄마? 레시피 배운다고. 다이랬다가. 그래 다 해놓고 막 공부하고 그랬지. 잡지 아무튼 그때는 잡지에서 많이 나온 거라 여행 가는 거 막 요리 인테리어 그런 거 엄청 스크립 해갖고 보고 막 공부하고 저 그때부터 그런 습관이 배겼다니까요. 혼자 독학적으로 하는. 어떻게 기억하네 아들이. 내 방에 있었으니까. 열심히 살아온 걸 자식들이 기억한다. 그것보다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 손에는 엄마의 걱정과 밑반찬이 얹어진다. 마음 같아선 며칠 주저앉히고 싶지만
고향에 돌아오기 위해 공부할 것이 많다니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잘 가.